중년 여성이 진료실 바닥에 누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합니다. 의사가 처방해준 위장약이 효과가 없다며 흉기를 들고 의사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. 6차례에 걸쳐 의사를 협박한 이 여성은 구속됐지만 해당 의사는 이 여성이 언제 다시 찾아와 흉기를 휘두를지 몰라 두렵기만 합니다. 의사가 진료하는 데 집중을 물론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진료에 불만을 갖고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.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강북 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처럼 우리 지역 의료진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의사협회는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다른 공간에서도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추모 열기가 높은 가운데 지역의 병원과 의원에서 종사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합니다.